오늘은 뭐하고 놀까? 유라 유라! 어? 갤럭시 킹! 오늘은 내가 소개해줄 친구가 있어. 진짜? 어떤 친구인데? 내가 살짝 보여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봐. 알겠어. 어디 어디? 봤어 유라? 어? 아, 너무 빨라서 못 봤어. 다시 한 번만. 자, 잘 봐. 두 눈 본 것 같은데? 누군데? 궁금해. 바로 갤럭시 포스 BX 드래곤 엠페러야. 우와, 너랑 진짜 닮았는데? 너무 멋지다. 이거 드래곤 맞지? 어서 만나보고 싶어. 친구야, 나와봐. 드래곤 보이죠? 베어 보이죠? 스콜피오 보이죠? 그리고 드래곤 투구까지. 우와, 멋져. 드래곤 보이죠? 베어 보이죠? 스콜피오 보이죠? 그럼 얼른 갤럭시 블래스터로 소환해볼까? 갤럭시 블래스터! 좋았어! 그럼 드래곤 보이저부터 드래곤 보이저 소환! 다음 드래곤 보이저 변신! 먼저 머리를 흘리고 착! 야! 얼굴을 내려주고 야! 짠! 여의주를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멋진 드래곤 투구까지! 우와! 진짜 멋있는 드래곤이네! 여의주도 놀고 있고 진짜 길어! 베어 보이죠? 소환! 소환! 마지막으로 스콜피오 보이죠? 스콜피오 보이죠? 소환! 우와, 너희 진짜 멋있다! 우와, 스콜피오는 진짜 전갈같이 뾰족뾰족하고 드래곤 봐! 여의주까지 물고 있어. 베어 보이죠? 너도 진짜 멋져. 너희들 근데 드래곤 엠페러로 변신한 모습도 보고 싶어. 좋아, 유라가 원한다면 변신해서 보여주지. 친구들, 변신하자. 드래곤 엠페러 변신! 꼬리 빼고 머리 빼고 얼굴을 돌려서 어깨를 돌려주고 드래곤 보이저의 머리 부분이 왼발로 쏙, 그리고 꼬리 부분이 오른발로 쏙. 스콜피오를 왼팔에, 그리고 베어 보이저가 오른팔에. 짜잔! 거기다 멋진 드래곤 투구까지 씌워주면 짜자잔! 드래곤 엠페러 변신 완료! 멋있는 드래곤 뿔 좀 보세요. 우, 멋진데? 갤럭시 킹, 너 친구 드래곤 엠페러 진짜 멋있다. 유라, 나보다 더 멋있다면 곤란한데. 에헤,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서봐. 뭔가 닮은 듯 다른 듯 이렇게 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은데? 두둥. 오,
뭔가 드래곤 엠페러가 더 힘이 세 보여. 어깨도 더 두껍고 머리에 이런 투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소드피쉬 보이저랑 카멜레온 보이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걸? 스컬피오 보이저 좀 봐. 엄청 무서워. 웬만한 무기보다 더 강력할 것 같다. 베어 보이저도 귀여운 아기 베어도 있고 말이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나보다 인기가 많으면 곤란한데. 오, 둘이 진짜 키도 비슷하고. 오, 멋진데? 이렇게 스타볼이 빛나고 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 어, 근데 너희들 서로 스타볼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왠지 갤럭시 킹이랑 드래곤 엠페러랑 뭔가 호환이 될 것 같은데? 어, 눈치챈 거야 설마? 히? 그럼 한번 바꿔봐도 돼?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바꿀 거면서. 아니야, 너희들이 허락해야지만 바꿀 거야. 그래, 좋아. 소드피쉬 보이저를, 보이저의 어깨를 쭉 빼면 과연 호환이 되려나? 오! 껴진다! 여기도 쑥! 우와! 진짜 금세 껴지잖아? 오! 이거 전혀 위화감이 없어! 우와, 소드피쉬랑 전갈이랑 진짜 날카로워 보이는데? 카멜레온 보이저랑 베어 보이저가 위로 올라가니까 엄청 강력해 보여. 카멜레온이랑 한번 스콜피오도 한번 바꿔볼래. 자, 자, 뭔가 웃기다 이건.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드래곤 갤럭시 킹으로 변신할 수 있는 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팔 바꾼 다음에 변신하면 돼서 난 유라가 아는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럼 너희들 합체도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괜히 드래곤 엠페러를 데리고 왔겠어? 다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지. 고마워 갤럭시 킹. 그럼 얼른 보여줘 보여줘. 근데 진짜 순식간이니까 잘 봐야 돼. 응, 알겠어. 자, 그럼 도킹! 도킹! 야! 드래곤 갤럭시 킹! 너희들 이렇게 앞뒤로 도킹할 줄은 진짜 몰랐는걸? 어때? 멋있지? 오! 스타볼이 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여덟 명의 보이저들까지 진짜 멋있다. 우린 정말 도킹하기 쉽지? 변신도 아주 순식간에 할 수 있다고. 우와! 베어 보이저나 스콜피어 보이저도 이렇게 불빛이 나네? 이렇게 하면 룰렛도 할 수 있겠는걸? 우와! 진짜 멋있다! 지난번 갤럭시 킹에 이어서 드래곤 엠페르까지 정말 재밌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갤럭시 포스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 비행기.